공정채용법 관련 당론 채택 문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. 그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? 오늘 두 가지를 당론 채택했습니다. 우선은 간호법 제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붙인다면은 그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그 채택을 했고요. 공정채용법도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. 진료 지원 인력 포함해서 간호사분들이 지금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그 시설 지연 등 의료 현장에 사실이 좀 우려되고 있거든요.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제2호권 행사에 따른 이제 맞대응인 건데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.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또 뭐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이제 그 직역 간의 협업을 깨뜨리고 또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법 처리 과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께 제의 요구권을 거리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하셨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.